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건조된 흙을 물에 넣었을 때 생기는 일, 제가 2탄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나왔던 논 흙 말고도 계곡이라든지 저수지, 뭐 둔벙 등등 돌아다니면서 흙을 채취한 후에 제가 복기를 해서 한번 물에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혹시 모르잖아요. 바로 흙을 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기리.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호수공원이에요. 제가 이걸 하면서도 와, 설마 뭐가 나오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긴 왔습니다. 제가 우선은 이 지퍼백을 여러 개를 준비했거든요. 샘플을 하나씩 담아다가 한번 가야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호수인데 이런 곳에는 진짜 다양한 민물 어종들이 살아가는데 생이새우부터 뭐 수소곤충들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흙을 떠야 되는데 얼었네. 여기 보면은 흙이 있는데 여기 있는 흙을 채취하겠습니다. 좀만 퍼갈게요. 아 근데 잘 안된다. 그래도 가야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진짜로. 아 여기 좀 물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의 흙을 조금씩 담아야겠어요. 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샘플 저수지 흙. 자, 두 번째 장소는 바로 논입니다. 논. 저번에 제가 논에서 있는 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논수로에 있는 흙을 뭐 볏짚이랑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살짝 채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데는 수소곤충들이 살아가거든요. 뭐 심지어 뭐 버들붕어라든지 송사리, 다양한 수소곤충들이 살아가는 지역, 그리고 뭐 개구리도 살아가는 곳인데 뭐 개구리는 없겠지만 어떤 곤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야, 좋아요.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걸 퍼가야 돼요. 이런데 지렁이네. 미꾸라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자, 두 번째 샘플 바로 논수로 흙. 자, 여러분들 세 번째 온 것은 바로 계곡입니다. 계곡은 물이 흐르는 산골짜기인데 여기가 가재가 조금씩 나와요. 수소곤충부터 해가지고 잘 보면은 엽새우도 나오고 합니다. 아, 이런데 붙어있고 했거든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좀 흙 좀 모래 좀 퍼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개구리 가만히 죽어있는데 산개구리로 추정이 되고요. 오 이게 자세히 보니까 오 이게 뭐야, 플라나리아가 엄청 많네. 아이고 왜 죽었니.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계곡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겨울에 플라나리아를 볼 줄이야. 자 여기 있는 흙을 그대로 그냥 퍼다가 낙엽이랑 같이 가져갈게요.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세 번째 샘플 계곡 흙.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샘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에 이 세 가지는 제가 이번에 채취해 온 거. 첫 번째 저수지 흙, 두 번째 논두렁, 논수로 흙, 세 번째로 계곡 흙, 네 번째로는 아시죠? 2년 정도 건조된 흙입니다. 이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퍼온 지 제가 약 2년이 돼서 2년 정도 건조됐다고 표현을 한 거고 자연에서 2년 동안 건조한 흙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2년 동안 있었던 흙이에요. 자 이렇게 샘플이 모였으니까 예, 실험을 해야겠죠. 자 제가 준비해 놓은 이 통에 하나씩 흙들을 넣고 물을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수지 흙인데 사실 큰 기대는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어느 것들 그냥 찝어서 넣을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죠? 논수로. 아 근데 냄새가 좀 나요. 한데 이제 논수로는 논이니까 약간 기대가 됩니다. 똑같이 또 이 트리옵스라든지 이제 풍년새우, 물벼룩 이런 친구들 또는 뭐 수소곤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냄새. 여기 알이 많이 섞여 있길. 국물. 계곡입니다. 계곡. 계곡은 그때 가서 봤을 때 플라나리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기대가 됩니다. 엽새우가 부화하려나?
이것도 냄새가 나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네 번째로는 바로 건조된 흙. 이제 보니까 이것만 건조된 거지 나머지는 건조된 흙은 아니네요. 자, 그래도 안돼 안돼 떨어졌으니까 바로 넣을게요. 그냥 안돼.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샘플들이 준비가 됐네요. 자, 이제 여기다가 물을 붓고 다 섞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이다. 자, 물을 바로 부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 2분씩, 1분씩, 1, 2분씩 흔들어주고 충격을 줄게요. 왜냐면 이 안에 알들이나 뭐 다른 것들 있으면 약간 충격을 주는 겁니다, 일부러. 이거 맛있겠다. 이건 미숫가루네, 이건.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나서 이 상태에서 빛을 비추고 대략적으로 한 2주간 기록을 해보도록 하고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아마 일주일 정도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실험 시작. 자, 여러분들 투입한 지 약 5일에서 6일 정도 지났습니다. 자, 한번 켜서 살짝 볼게요. 자, 우선은 네 번째 거는 결과가 항상 좀 좋아. 오, 역시나 딱 보이죠? 뭔가 많이 움직이죠? 제가 뭐 특별하게 한 건 없지만 뭐 긴꼬리 투구새우, 투구새우 뭐 똑같이 추정되는 친구들이 꼼짝꼼짝 됩니다. 좀 더 크면은 더 뚜렷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계곡에서 있는 거는 사실 낙엽 사이에 뭔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물에 특별하게 돌아다니는 생명체는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건 논수로예요. 논수로. 근데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좀 더러운 좀 슬러지, 찌꺼기 이런 것들이 좀 보기 안 좋아요. 반대로 논수로 바로 가까운 논 있죠. 여기서는 개구리밥도 좀 탄생하고 좀 물이 좀 정화된 느낌인데 논수로는 좀 더 더러운 느낌. 근데 여기도 개구리밥이 하나 있긴 하네요. 그리고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분명히 생명체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잠깐만 찾아봅시다. 자, 생명체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풍년새우나 긴꼬리투구새우처럼 제자리에서 유영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거든요. 무튼 물벼룩으로 추정이 되는 친구가 있긴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잠깐 찾아봅시다. 자, 여기 찾았어요. 여기 있어 있어. 보이시나요? 여기 쪽에서도 움직였고. 오오오, 정가운데 뭐 움직이는 거 보여. 여기 쪽. 근데 물벼룩인가? 오, 저기 위에 동그란 것도 뭔가 움직여요. 제가 지금 제 상식선에서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 게 지금 위에 쪽에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이죠? 확실히 생명체가 있어요. 4개의 샘플에서 현재 2개의 샘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꽁충이죠? 저수지에 있는 건데 이거 물이 정화가 안 돼요. 그냥 계속 뿌예요. 그냥 빼꾸정물처럼 계속 이런 상태고 냄새는 일절 안 나는데 약간 취두보 같죠? 생명체를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봤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물은 추가.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2일이 지났습니다. 자, 좀 자세히 보자면은 좀 색깔은 이렇게 봤을 땐 다 똑같은데 이렇게 빛을 비쳤을 때는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요. 자, 두 번째는 논두로인데 여기에 뭔가 있어요. 이렇게 탁탁 치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퍽 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에 대해 정체를 모르겠어요. 지금 수십 마리가 있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확대하면 안 보이고 멀리서 찍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자면 뭔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벼룩에 가깝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계곡은 고인물처럼 약간 썩어가고 있어요. 조금 보기 안 좋아요. 아따.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영락 없죠, 결과가. 안에 뭔가 많이 다니죠. 이물질들도 많이 가라앉고 굉장히 차분합니다. 뒤 보면은 물벼룩 같이 생긴 거랑 뭐 트리옵스, 긴꼬리투구새우 저 아래로 막 돌아다니고 풍년새우로 추정되는 친구랑 뭐 긴꼬리투구새우 물벼룩 이런 식으로 뭐 돌아다니네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중간 점검했고 마지막으로 며칠 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찍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벼룩으로 추정이 되는 친구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결론은 생명체가 있다라는 거죠. 성장을 안 하네 얘네들은. 뭘까 얘네는 도대체. 자, 그런데 세 번째가 대박입니다. 이건 개고기잖아요. 얘네들이 또 희한한 의문의 생명체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약간 실지렁이 같은 게 벽면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게 보일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나리아로 추정을 하는데 너무 헤엄을 너무 잘 치다 보니까 또 뭘까라는 의문점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얄쌍한 게 길쭉하니까 뭘까? 이것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와, 처음 봅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흙을 물에 넣으면 생기는 일인데 계곡 흙과 모래를 넣었을 때도 낙엽을 넣었을 때도 이런 게 생긴다. 자,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논에 있는 흙, 2년간 건조했다가 물에 넣었을 때 생기는 생명체를 저번에도 한번 관찰했었는데 물벼룩은 확실하네요. 그리고요, 자, 좀 뿌에서 안 보이지만은 여기 보이시나요?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긴꼬리투구새우라는 고대 생물이 또 부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풍년새우가 부활을 하지 않았지만 긴꼬리투구새우가 한 세네 마리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를 확인이 되었고, 이번에는 먹이를 추가로 하나도 안 넣었는데 땅속을 계속 헤집으면서 여러가지 유기물을 계속 걸러서 먹는 모습이 보이곤 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서 흙을 퍼하다가 좀 무모한 실험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흙 시리즈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 빼고 다 나왔네, 생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1-2주 정도 먹이 하나도 안 넣고 나중에 커뮤니티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성장을 할까?